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 롯데 대 NC 창원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선발 투수 찰리 반스가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7과 3분의 2이닝 1실점으로 하면서 시즌 2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2승을 달성을 했는데 1회 말에 조금 불안한 출발을 보였는데 2회 말부터 좀 던지기 시작하면서 뭐 거의 8회 말 투아웃까지 잡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구속은 뭐 최고 구속 145 나왔는데 보통 평균 나오는 대로 나왔습니다. 뭐 조금 덜 나올 때도 있고 보통 143, 4뭐이 정도 141 나올 때도 있고 했지만 뭐 구속은 뭐 그저 원래 나오던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찰리 반스가 떨어진 결정구 결뭐저 공격적인 피칭도 그렇고 떨어지는 결정구 뭐 슬라이더 좌타자 슬라이더 우타자 뭐저 커브 이런 것도 있고 슬라이더 뭐꽉찬 슬라이더 결정구로 꽉찬 슬라이더 스트라이크 바깥쪽 이런 것도 잡고 해가지고 잘 던졌습니다. 상당히 잘 던. 솔직히 뭐이 정도 하면 뭐 호투라고 해도 됩니다. 호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투수가 이렇게 던지면 호투했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 때나 호투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조금 아쉽다는 거면 사람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 아쉬운 거는 뭐냐면 볼넷이 두개 있다는 거. 이게 좀 흠인데 이렇게 던져야지 호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아무 때나 뭐 무실점했다고 호투했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진짜 전문가 해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전문가입니까? 전문가인데 오늘 뭐 김선우 해설위원이 오늘 해설을 했는데 또뭐 이상한 이야기 했었고 정말 이해 안 가는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저는 웬만하면 경기 분석 남기면서 있지 않습니까? 투수 뭐 웬만해서는 호투했다고 이야기 잘안 하거든요. 보통 저는 뭐 호투했다고 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는 볼넷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볼넷이 뭐 호투의 뜻이 다 그런 거니까 내가 던지고 싶은데 던질 수 있는 게 호투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결국 볼넷이 남발한다는 거는 결국 잘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오늘 찰리 반즈가 오늘 뭐 승리를 내가지고 2승 뭐첫 선발 오늘 두 번째 경기인데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처음 던진 것보다 훨씬 잘 던졌습니다. 오늘 막 제가 좀 7회 말에 올라와서 반지가 힘이 좀 떨어졌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8회 말에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서튼 감독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뭐또 8회 뭐 하다가 뭐 투아웃 잡아놓고 뭐 주자를 2루타를 맞고 해서 바로 바꿨는데 하여튼 힘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80개, 90,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4일 만에 쉬고 올라와서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뭐 80개 90개 돼가지고 조금 힘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좀 많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7회 말 제가 공격을 수비를 할때 찰리반 던질 때 힘이 좀 떨어져 보인다 이래 했는데 하여튼 뭐 오늘은 찰리반즈가 첫 경기보다는 훨씬 잘 던져줬습니다만 하여튼 뭐 제가 계속 의문형으로 남기는 거는 구속입니다. 결국 잘리반스 구속입니다. 구속이 구속만 좀 중반대로 올라오면 평균 구속이 중반대로 되면 참 좋은데 하여튼 뭐 오늘 잘리반스 잘 던져줬고 호투해줬습니다. 오늘 호투해줬고 하여튼 다음 경기도 뭐 앞으로 이렇게만 던져주면 제가 운이 없겠습니다. 정말로 하여튼 오늘 고생했고 뭐 집에 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컨디션 조절해서 다음 등판에 또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잘리반스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했고 푹 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서튼 감독이 오늘은 뭐 제가 뭐 이런 몇개 적어놨지만 5회초 뭐 한동희한테 오늘 5회초에 점수가 나지 않아가지고 찰리 반스가 잘 던지니까 선취점을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무사 1루에서 한동희 희생번트를 저는 시키려는데 안 시켜가지고 안 시켰는데 이게 또 3루 내야 안타가 됐는데 이것도 솔직히 뭐래 운이 많이 따라줬습니다. 운이 많이 따라줬고 그다음에 무사 1루에 조세진한테 희생번트를 때렸는데 됐습니다. 희생번트를 됐는데 결국 이거는 3루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아웃이 됐는데 뭐 작전 내 가지고 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뭐
하고 7회 초에 무사 1, 2루에 정훈한테 희생 펀트를 대라고 했는데 뭐 서튼 감독은 강공으로 맞습니다. 뭐 저 결국은 뭐 정훈이 결국은 볼넷으로 나갔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확률이 좀 높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확률이 높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번트를 대라 했을 때 강공으로 가도 안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안타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확률이 적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뭐 오늘은 서튼 감독이 하는 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조금 이게 좀 그랬는데 뭐 어찌됐든 성공이 돼가지고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제가 평소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는. 그리고 8회 초에 제가 7회 말 끝나고 내가 8회 말에 이제 찰리 반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올렸습니다. 뭐 올렸는데 뭐 또 두 타자는 또 뭐 솔직히 저 누군가 손아섭이 저는 손아섭이 투수리 볼 카운트에서 저 찰리 반즈가 바깥쪽 슬라이드를 던졌거든요. 던지는 순간에 볼넷이 돼 있는데 그거를 손아섭이가 그냥 막 배트를 시들러 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뭐 박준영한테 다음 타석 박준영한테 2루타를 맞았는데 2사 2루에 내가 투수 교체해야 된다 이랬는데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찰리 반스 저 투수를 교체를 해가지고 구승민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리고 저 8회 또 2사 1루 됐을 때 안타를 맞았거든요. 저 구승민이가 올라와가지고 박건우한테 중견 안타를 맞아가지고 스코어는 2-1이 됐거든요. 그래 2사 1루에 투수 교체해야 된다 이랬는데 투수 잘 교체했습니다. 교체해가지고 김유영이 올라와가지고 김유영 투수가 올라와서 마티니를 잘 처리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저 내려가가 잘했고 그리고 9회 초에 1사 1루에서 정훈 저 대주자 저도 대주자도 쓰라 했는데 또 대주자도 썼습니다. 장두성으로 뭐 결과는 뭐 장두성이 돌아다 실패는 했지만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작전은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작전을 못 내는 게 잘못된 거지 뭐 작전에서 실패했다 저는 뭐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작전 내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9회 말에 또 최준영이 올라와서 오늘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롯데가 2-1로 이겼습니다. 오늘 투수 교체 타이밍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딱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통 중간 개투지는 한 타자 두 타자 안에 승부가 납니다. 이 컨디션 좋은지 안 좋은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중계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한답니까? 교체해야 되겠는데 계속 가도 되겠는데 교체 그런 거는 감독이나 현장에 있는 감독이나 투수 코치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교체해가지고 그래야지 중간 개투진들이 방어율이 많이 안 올라가죠. 빨리 교체해주면 결국 구승민이도 결국은 뭐 실점 없이 마무리가 됐다 아닙니까? 김효희가 올라와 또 막아주고 하니까 뭐 투수 교체한다고 또 실점 안 한다는 건 없습니다.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수 교체 운영을 해줘야지 좋은 감독이 되는 겁니다. 좋은 팀에 상위권에 있는 팀 감독들 투수 운영하는 거 보십시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어저께는 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정말 했는데 오늘은 이긴 것도 기분 좋고 이것도 상당히 오늘 투수 운영 한 게 제일 기분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가 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화 납니다. 아쉬운 거지. 져서 아쉬운 거지. 이렇게 투수 운영 해가지고 지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화낼 게 뭐가 있습니까? 감독이 투수 운영 잘한 건데. 잘해가지고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맞췄습니까? 또 교체한다고 다 안 맞을 수도 없는 거고. 확률로 가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도 좀 이런 투수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서튼 감독 잘해줬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서튼 감독 타격 코치입니다. 라이언 롱 코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일 안 합니다. 오늘 제가 1회부터 이재학 바깥쪽 공 많이 던진다고 바깥쪽 공 노려야 된다 해도 안 합니다. 이재학. 바깥쪽 공 노리면 있지 않습니까? 우타자가 나오면 멈춰. 타석 라인 가까이 붙어야죠. 그래야 바깥쪽 공 노려야 된다 해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타격 코치, 롯데 타격 코치 라이언 롱 코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 하겠 어떻게 저걸 이해를 합니까? 경기를 중계하는데도 보이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걸 전문가인데 타격 코치가 전문가인데 그게 안 된다.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놀고 먹으면서 돈 월급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정말로 오늘 만약에 롯데 졌으면 제가 이 이야기 훨씬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겨서 그렇지 뭐 이겨도 이야기할 건 하지만 더 길어졌을 겁니다. 라이언 롱코치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 때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롯데가 NC 롯데 대 NC 경기 오늘 롯데가 NC한테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둬가지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뭐 감독도 잘해줬고 투수 교체 타이밍도 잘해줬고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다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이야기하는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꼭 영구결번 시켜주십시오. 당연히 영구결번 시켜줘야 되는 거고 안 시켜주면 안 됩니다. 영구결번 당연히 성적 잘나 성적대로 해달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학 20대도 성적 좋으나 넣어달라는데 아니 성적이 되는데 불합격 시키면 소송 건다 아닙니까? 그리고 롯데 윤학길 선수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임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예우 차원에서 영구결번 해줘야죠.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경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해줄 때까지 계속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TV 유튜브 같이 중계를 하는데 아프리카 TV XX 아프리카 TV 앱에서 XXLOTT XX 치시면 제 사이트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들어오시면 즐겨찾기 그 다음에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들어가면 알람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감사드리겠고 유튜브는 다 아신다 아닙니까? 유튜브는 다 아시니까 아프리카 TV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 막 아프리카 TV하고 KB하고 이게 협약이 돼서 화면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 유튜브는 화면을 못 내보냅니다. 화면을 송출 내버리면 그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저작권 걸리면 자 사이트가 폐쇄돼 버립니다. 뭐 소송도 걸리고 돈도 없습니다. 저.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로 들어와 주십시오. 아프리카 TV 들어오면 앱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면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 뭐 제 목소리 뭐 텔레비 켜놓고 제 목소리 제가 중계하는 걸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으시고 화면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뭐 생중계나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아프리카 TV는 저쪽에 그 별풍선을 좀 후원해 주시고 유튜브는 슈퍼챗 후원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하루 뭐 시즌 지금 하고 있지만 경기 들어가면 보통 하루에 생중계 6시간, 7시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하고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을 해주셔야지 제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이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롯데마리아 멤버십 회원 좀 가입해 주시면 또 숙화 맞추기 이벤트 뭐 멤버십 회원만의 또 혜택되는 영상도 있고 이모티콘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제 숙화 맞추기 이벤트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멤버십에 좀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2022년 4월 7일 롯데 대 NC 창원구장 경기 롯데가 2대1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